자, 이 시간에는 먹는 거 얘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음식 먹는 얘기를 이렇게 뒤로 미뤄놓은 이유는 생기 이야기를 충분히 해놓고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막 이게 뉴스타트가 막 음식만 뭐 건강식 하는 건 줄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식생활은 건강한 식생활은 하나의 생기를 위한 들러리고 기본 여건에 불과한 것이지 생기의 자리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뉴스타트는 마음이지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거나 막 처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좋을 대로 들어요. 그 진실은 빼놓고 사실만 가죠. 뭐 고기도 가끔 먹어도 된다는데? 이래서 자,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은 바로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해내는 활성산소입니다. 아시겠죠? 이 활성산소만 생산이 안 된다고 해도 정말 병은 안 걸릴 거예요. 활성산소는 뭐냐? 활성산소는 우리 인간의 세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뭐예요? 당분을, 탄수화물을, 탄수화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죠.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 세포에 공급하는 것이 당분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당분이 되고 그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분은 탄소와 무엇이 결합한 거예요? 물, 탄수화물이에요.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결합에너지로서 햇빛 속에 있는 전기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탄수화물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이 어떻게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 식물은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하여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하여 탄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탄소는 어디서 받아? 네, 우리가 뿜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탄산가스를. 그래서 탄산가스를 뿜어내면 그 탄산가스를 식물들은 아주 고마워해요. 우리에게는 나쁜 거지만 식물들에게는 참 좋은 거야. 아, 인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탄산가스를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니까 저희들이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탄 그다음 뭐요? 그다음 물이 필요해. 예. 그래서 물은 뿌리로부터 빨아올려요. 그래서 탄수
화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햇빛이 필요해. 그래서 식물들은 잎사귀로 뭐를 받아요? 햇빛을 받아. 그래서 식물 잎사귀에,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가 그 잎사귀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엽록소로 탄산가스도 받고 햇빛도 받고 그래서 뿌리에서는 물을 끌어올리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네, 광합성. 광합성이란 말은 광은 햇빛입니다. 광선.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광선을 받아서 합성한다. 무엇과 무엇을 합성해? 탄소와 물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탄수화물. 보세요. 여러분은 탄수화물이 뭐냐 그러면 당분이고 뭐 그렇죠. 알지만은 실제로 물어보면 알아 몰라. 예? 하나도 몰라.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제 이거는 뭐만 알고 뭐는 모른다는 겁니까? 겉만 알고? 그렇지. 겉만 알고 속은 모른다. 겉만 알고 속은 모른다는 말은 또 뭐는 아는데 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아는데 진실은 모른다. 실제로 이 세상에 진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이제 그 진실을 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뭉쳐야 돼. 근데 과학자들이 과학만 또 공부하면 그것도 사실밖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불러요. 과학적 진실이라고 안 그래요. 과학적 사실. 그래서 과학과 그 사실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실은 뭐냐?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긴다.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간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워지면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다. 이거는 다 사실밖에 아니야. 이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진실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T세포가 움직이고 암세포 쪽으로 가고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몸에 새롭게 생긴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죽여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진실,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진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론적 뭐요? 이론적 뼈대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뼈만 있으면 해골만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를 사랑으로 옷 입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된다 이거지. 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같이 엉터리들이 없어요. 네. 아 진짜 시간이 갈수록 야 이제 이 유튜브가 돈을 벌잖아요.
돈 벌면 뭐만 올라가면 돼? 조회수만 올라가면 돼.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하여 완전히 이 선동적인 이 제목을 붙여요. 그 완전히 거짓말이야. 그런 게 지금 99%야. 아시겠죠? 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한국 카이스트 과학기술대학 그렇죠. 카이스트 졸업식에 이제 졸업생 대표로 이제 짤막한 연설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그런데 한 박사 과정을 마친 그래서 공부를 세상에 그 박사학위 따려고 19년을 공부를 했대요. 19년을 그래서 먼저 카이스트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이게 못 따라가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과학 박사가 되기에는 이 머리가 안 되니까 의사나 해야 되겠다. 의사들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상한 의학은 이제 그래서 의사가 됐어. 카이스트 이제 끝나고 졸업도 못 하고 박사 못 하겠다. 그래서 의사나 되자. 의사나 돼 가지고 이제 환자를 보게 됐대. 됐는데 어떤 환자를 보게 됐냐면 민지라는 여자 아이가 왔는데 보니까 골육종이라는 최악의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 보니까 그 민지가 낫기를 되게 바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치료하다가, 이 다리 뼈에 생긴 골육종이,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결국 민지가 죽어버렸대. 그러면서, 아하,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구나. 이 사람을 못 살리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대. 깨닫고, 사람을 진짜로 살리려면 과학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카이스트로 다시 민지 때문에 박사학위 과정에 다시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하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나는 안 되는 머리야. 아직도 이 카이스트에는 부족한 머리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카이스트 그 박사학위 포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상환 교수님이더라고. 그 이자하고 상자 들어간 사람이 괜찮아.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해줬냐고 하면 형편없이 실패하는 것이 어정쩡한 성공보다는 훨씬 낫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병원 댕길 때는 형편없이 실패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형편없이 실패를 거듭하는 쪽이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 가지고 계속 연구를 그래서 그래 실패 또 실패구나. 그래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실험에 성공한 거야.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졸업식에. 그래서 참, 그래서 졸업식을 탁, 박사학위를 딱 땄는데, 박사학위 딴 그날, 자는데, 민지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래. 아, 참,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이 과학 기술로 이걸 더 발전시켜서 현대 의학이 드디어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과학 기술로는 안 될 걸. 과학 기술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생기를 알아야지. 예? 그렇죠. 이제 그 방향 잡았어. 그렇죠. 네. 아마 결국은 아무리 과학 기술을 발견하고 그래도 유전자는 하나님의 소관이란 것을 끝에 가서 자꾸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안에서 이제 그 탄수화물 당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파크 생기가 만드는 뭐예요? 스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찌지직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기가 들어와서 뭐를 바꿔줘요? 생체 전자파를 바꿔줘.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가는 전자파를 찌찌찌찌 해가지고 어떻게 당분을 연소를 시켜. 그 연소를 시키면 이제 이게 당분이 분해가 돼가지고 탄소가 연소되면 뭐가 돼? 자, 여기에 이제 그렇죠? 이게 당분인데 이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당분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산소. 그렇죠? 당분 들어오고 또 뭐 들어와? 산소. 산소는 왜 들어와요? 저 탄소를 태우려고. 숯을 태우려고. 숯 태우면 뭐가 돼? 탄산가스가 되지.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보면 다 공부 잘하게 생, 뉴스타트에 오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한 사람들 와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도 몰라. 시험 점수만 좋은 사람. 아시겠죠? 그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사실만 줄줄 뭐야 외웠어.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압도적이야.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걔네들은 이 주입식 가르치고 외워. 그리고 써. 이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야. 다 뭐예요?
것처럼. 그 지금 한국도 지금 교육 시스템이 그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줄줄 외는 거 이거 뒤집다 외가지고 뭐요? A 플러스 95점, 100점 받아봐야 뭐요? 사실밖에 몰라. 그런데 토론하면 토론 과정에서 왜 그렇지? 이제 이런 질문을 못하는 교육 시스템이야, 우리는. 무조건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그리고 답안지에 써. 영국도 그렇죠? 토론. 그러면, 토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래서 저도 뭐, 너무, 의학이란 건요, 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람 유전자에 대하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그냥 과학적 사실만 외우고, 시험에 통과해서, 학위를 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 생기고 와서 생기가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해주면 살아, 죽어. 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일이 이러한 과정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탄수화물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전기 안 흐르면 죽는다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활성산소를 세포 바깥에다 꺼내놓고 그려놔가지고 나는데 사실은 이 활성산소는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생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산소, 그래서 이 그림을 크게 그려서 잘 보여주려고 활성산소를 밖으로 꺼낸 거지 사실은 세포 안에서 생산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세포막도 손상시켜서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생산되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병 걸린다고 말해도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활성산소 개념은 잊어버리고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오염된 공기가 어떻고 뭐 바람 물질이 어떻고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만약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만 잘 처리해버리면 그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활성산소만큼은 해롭지 않아요. 그 뭘 보면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정상적인 건강한 폐 세포를 암 세포로 만들어서 생긴다고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저 활성산소가 사실은 폐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담배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활성산소가 어떻게 같이 동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워도 폐암 걸려 안 걸려요? 그렇지. 담배 없으면 마치 폐암이 안 걸리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담배 한 번도 안 피운 사람 폐암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담배 그냥 줄 담배 피워도 뭐예요?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쉽게 예. 뭐 돌대가리들한테 쉽게 얘기해야 돼. 좀 모욕감을 줘야 똑똑하게 돼. 쉽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조금 심했던 것 같다. 자, 여러분. 담배 피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폐암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활성산소 때문이다, 실은. 담배는 활성산소가 폐암을 일으키는데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이상구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친하게 지냈던 그 한 친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 이제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왔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휴식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상구의 너머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지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 새끼 만나기만 만나봐. 그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잖아. 내 신세도 참 더럽다. 재수 없는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자리도 없는 그 담배 피울 때마다 이놈의 새끼, 이상구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 그렇게 되면 여러분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잖아요. 세포. 누구의 모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란 것을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놨겠어? 그 활성산소가 생길 때마다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하는 장치를 해놨겠죠. 안 해놨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해독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장치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도록 SOD 유전자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어디에다가? 이 염색체 안에. 그래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면 생길 때마다 여기 있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하나님 켜줘. 켜가지고, 활성산소가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SOD가 나와서 여기서 만나서 해독해버려. 그래놔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물질이 뭐냐. 그 물질 이름이 바로 SOD. 예.
SOD라는 물질이에요. 여기 이제 defense란 말은 방어라는 말입니다. SOD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파괴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SOD defense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래서 그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서 뭘로 만들어버리냐 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물과 산소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매 순간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암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활성산소에 의하여 암에 안 걸리려면 뭐가 잘 생산이 돼야 돼? SOD만 잘 생산되면 SOD 때문에 암 안 걸려. 활성산소 때문에 암 안 걸린다고. 뭐만 잘 생산되면? SOD만 잘 생산이 되면. 그러면 SOD가 생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야지. 그렇지. 아이고, 착하다. 이 박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생기라고. 기본 여건이 생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다 해결되도록 하나를 딱 해놨어.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담배 필 수 있는 휴식 시간만 되면 그놈의 새끼, 이상구 새끼를 생각하면서 자기 유전자를 자기가 끄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암 걸려. 아시겠죠? 왜? SOD가 생산 안 되니까.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생산하는 쪽쪽 자기 유전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또 다른 친구가 있어. 그 이 친구는 하다가 휴식 시간이 돼서 담배 한 대 피워물었어. 야, 요즘 자꾸 상구 생각이 나네. 참,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참 재밌게 지냈지, 옛날에. 와, 고등학교 때, 그때, 11학 때. 아, 그 일광, 기장, 그 해수욕장들이 좋아. 야, 그때서 캠핑도 가고 참 재밌게 놀았지. 아, 나 보고 싶다. 요즘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휴식 시간만 되면 뭐요? 좋은 생각. 그러면 SOD가 잘 생산될까 안 될까? 생산되니까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활성산소의 도움 없이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암에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근데 담배도 피워대면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함께 자기 SOD 유전자도 끄면서 담배 피면 암에 걸리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아, 나 저번은 말이야. 담배를 맨날 줄담배를 피워도 끄떡없네. 그렇죠. 근데 담배 안 피워도 뭐예요? 뱀 걸려. 그러니까 담배보다는 담배 피우란 말 아니에요. 겁나 이게 말을 못해. 40만 거기 40만 담배 피우라 그랬지. 피울 텐다 그래. 이렇게. 그래서 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고, 담배 연기보다는 뭐요? 담배 안 피우는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담배 하나도 안 피워도 맨날 자기 유전자 꺼가지고, SOD 유전자 꺼가지고 SOD를 생산 못하도록 하면 결국 결국 담배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SOD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결국 활성산소가 야 담배 연기 이리 와 나하고 같이 유전자 망가뜨리자. 그래서 이게 폐암 걸리게 하자. 그래서 합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소피아 씨는 담배 안 피웠죠? 선생님 여기 쳐다보고 말씀하셔서 아 저요? 남편도 담배 안 피우고. 글쎄 보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때문에 지금 집중. 그런데 근데 그거는 속상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속상해 죽겠어. 그렇잖아. 속상한다는 것은 뭐가 상한다는 말일까? 마음 상한다는 말이면서 유전자 상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속은 어디야? 우리 몸은 몸 속은 그 우리 몸 속 마음 속, 몸 속 다 같은 말이야, 알고 보면. 왜?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세포 한 개 한 개의 속은 어디야? 세포 핵이야. 세포 핵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있어? 유전자 있지. 그래서 속상한다는 말은 마음 상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무슨 말도 된다? 유전자 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면 유전자가 동시에 상하면서 둘 다 속상하는 거야. 마음 상하는 것도 속상하는 거고 유전자 상하는 것도 속상하는 거고. 그래서 속상해 하면 유전자가 자꾸 마음 상하면 유전자가 자꾸 상해 가지고 결국 병 걸리고 그러니까 죽겠다지. 그러니까 우리 속 우리 한국말은 정말 정확해. 이 희한해. 그래서 기분 나쁘면 속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기분 나쁘면 또 우리 이제 뱃속은 뱃속에는 뭐 있어? 위장이 있어. 그래서 기분 나쁘면 뱃속도 나쁘다니까. 그리고 뱃속도 나쁘면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나빠진다니까. 이렇게 통일 다 마음으로 통일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랑 생각만 하라 이거지. 그 사랑 속에야말로 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전자도 다 뭐요? 따라서 회복이 되고 그 진리는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이 근데 이거를 과학적 사실로만 사람을 고치자니까 왜 마음은 상관없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민지도 안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카이스트 박사님을 뉴스타트로 한번 오시게 하면 좋겠는데. 그 의사가 또 의사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 현대의학까지 사람 고칠 수 없네. 그러면 안 할래, 더 이상. 왜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19년이나 탐구를 했다고, 연구를 하고. 참. 그 카이스트 박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좋은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발견한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야 내가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어떤 부위에 내가 1조를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1조를 했다라는 그런 그 보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 생기가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건강식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건강식을 통해서 생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뉴 스타트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뭐 심호흡이 사람을 살린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생기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뭐 그거를 집어내지 못하죠. 저는 아이고. 귀엽게 봐줄 수밖에 없다. 또 귀엽게도 생겼어,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을 딱 보면 아, 뉴스타트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면은 결국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왜? SOD가 생산돼서 생기를 파괴하지 못하니까 SOD는 자꾸 증가해서 결국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자꾸 파괴하네.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SOD만 잘 생산이 돼도 우리는 병 잘 생산 SOD만 잘 생산되어도 서울의 그 나쁜 공기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병 걸리지 않게 살 수도 있어 사실. 그러니까 서울서 아웅다웅 하면, 그건 병 걸릴 수밖에 없고, 서울이라도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거는 충분히, SOD가 잘 생산되는 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 부산은 공기가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부산이 참 좋은 곳이에요. 저도 동대신동 살았다고. 왜 경남고등학교 댕겼으니까. 부산 바다가 또 이렇게
뒤에 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꼭 속초하고 비슷한 곳이야. 부산이. 참 좋아요. 해운대, 아, 최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건강을 가장 결정적으로 해치는 것이 활성산소라는 거 알았죠. 활성산소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아하, 결국은 생기를 안 받으면 뭐예요? SOD가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스스로 끄고, 그래서 결국은 병이 생기는 거다. 이제 결론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줄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SOD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알았겠죠. 그렇죠. 왜 생기를 안 받으니까. 맨날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짜증난다, 뭐.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 그거를 하나님이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돼요? 또 다른 조처를 안 해놓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 왜? 아무리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사용을 하지를 않아. 맨날 속상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인간을, 그런 인간들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놔야 돼? 우리 세포 안에서는 생기를 안 받아서 SOD를 생산할 수 없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다니까. 인간은 결국 서로 싸우고, 왜 이기적이니까, 왜 조건적이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뿅 가가지고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고 그래도 살아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살아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못 말려요, 이제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이 꼴통들도 사랑해. 이 이기적인 놈들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쨌든지 저 활성산소의 문제를 내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는 또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먹는 음식에 SOD와 같은 물질. 그래서 SOD와 같은 물질이라는 물질은, 이건 이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왜?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것이 유전자에 부딪혀가지고 산화시켜. 그 산화시킨다는 것은 녹슬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한 강철이라도 어떻게 산소, 그래서 자꾸 그게 물이 묻으면 빗물에 산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철도 그 산소에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그 강철의 표면이 어떻게
그 철 성분이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철이 바로 녹이에요. 그래서 녹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소는 모든 물질을 녹슬게 해요. 산화시켜. 그래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강철이라도 산화철로 변질이 되면 어떻게 푸석푸석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성질을 변질시킨다 이 말. 그 우리 유전자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SOD 유전자를 만들어놔도 이 자식들이 이 생기를 안 받을 테니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먹는 음식에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 산화 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네 세포 속에 있는 SOD 유전자 네가 사용도 안 하고, 안 하면서 맨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기라도 해라. 했어. 건강식이라는 음식 속에는 산화 방지 물질을 가득히 채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는 SOD가 산화 방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SOD라는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동물들은 그 식물성 음식을 먹고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육식만 하는 동물들은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보세요. 개들은 본래 늑대들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교배하고 해서 개를 우리 이제 집안에서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배한 동물들은 개들은 사실 이 유전자에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뭐 골든 리트리버 같은 건 뭐예요? 유전적으로 관절염에 잘 걸려. 그게 다 본래 늑대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성품과 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교배를 시키니까 유전자들이 같은 종의 유전자 교배한다는 거는 같은 것끼리 자꾸 붙이는 거야. 이 잡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들이 이렇게 뭐예요. 중복돼. 아빠도 그 유전자 있었고, 엄마도 그,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받은 골든 리트리버들은 자꾸 관절염에 걸려. 그 개 종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다 있어. 유전적 문제점이 교배의 결과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사는 늑대들은 살아봐야 평균 수명이 12년에서 14년이에요. 그런데 이 교배종들은 뭐예요? 유전적으로 늑대보다 건강하지도 않는데 얘들은 뭐예요? 14년이 뭐야? 16년, 18년도 살아. 그러니까 정상 수명이 12년인데 18년 산다면 이건 뭐예요? 거의 80% 더 오래 살아. 왜? 왜 그렇게 했어? 육체적으로는 늑대가 훨씬 건강해요.
유전자도 순수하고. 근데 유전자 문제가 많은 이 교배종들,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 보기에 좋으라고 뭐예요. 뭐, 이래, 머리카락을 놔가지고, 와, 귀엽다! 그래서, 걔들은 죽을 지경이야, 사실은. 이게 가서, 아,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우리를 보고, 아이, 귀여워. 그들은 귀염 받는 맛에 사는 것 뿐이요. 개로서는 참 불행한 개들이야. 그런데, 그 불행,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뻐해주고 사랑받기 때문에 그 유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거야, 개들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이제 미국서 초청을 받아서 어느 치과 의사 선생님 집에 이제 묵게 됐는데 그 집에 다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이제 라브라도라는 개요. 라브라도. 리트리버하고 성격이 아주 닮았는데 리트리버보다 골든 리트리버보다는 성격이 리트리버들은 막 좌충우돌하고 이런 성격이 나오잖아. 좀 기분 좋으면 막 후닥닥닥닥. 이 라브라도들은요. 우리 사랑이하고 비슷해. 예. 네. 조용하고, 예. 네. 참, 신사야. 예. 네.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수명이 제일 길어요. 예. 네. 그리고 어떤 개들일수록, 와일드하고, 막, 싸놓고, 이런 개들은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사자들도 오래 못 산다니까. 그 사자들은 맨날 뭐예요? 이게 SOD 산화 방지 물질 섭취를 안 해. 맨날 고기만 먹고 그걸 먹었다 하면 뭐예요? 뒤집어져서 자잖아. 자고 또 배고프면 일어나서 또 사냥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자들의 그 삶은 참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사냥감이 나타나도 성공 확률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저는 그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하나님이 운동시키려고. 왜? 사자는 먹고 나면 운동 안 해,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이제 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냥감이 나타났다 하면 그걸 탁 잡도록 해버리면 운동 부족이 걸릴까 봐. 다섯 번 나타나면 한 번도 어떻게 잡을 수 있도록.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간신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막 그래서 운동을 실컷 시켜주고 이제 어리버리한 놈을 보내면 사자들 잡아먹어.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식물성 음식이 충분히 안 들어오면 산화 방지 물질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전혀.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이렇게 보면
여름에 이제 산책을 나가면 이제 산 속으로 댕기고 그러면 꼭 먹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씹어 먹어요. 그래서 꼭 먹더라고 여름에. 그래서 근데 참 개들도 이 먹는 게 다 달라요. 사랑이가 바나나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바나나는 막 지인이는 바나나 광이야. 사랑이 바나나 주면 고개서 돌려버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웃겨요? 그래서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뭐예요? 문제가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가장 지키는데, 잘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결국 무슨 물질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성 음식 위주로 먹어야만 건강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산화 방지 물질 중에 산화 방지 물질 또는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동물성에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하여튼 모든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이라는 거. 그래서 비타민 C. 자, 이 비타민 C는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먹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비타민의 일종이고 이거는 모든 식물의 어떤 부위에도 다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으냐? 그럼 뭐 귤 뭐 이래 쌓는다고.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비타민 C는 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식물 속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잎사귀, 솔잎. 또 비타민 C.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솔잎에 많다고. 그럼 앞으로 솔잎 먹어야 돼.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솔잎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뉴스타트식의 건강식을 하는 한 비타민 C는 잊어버려도 된다 이 말이야. 솔잎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왜? 이 속에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비타민 C 많은 건 당연하다고. 왜? 식물입니까? 식물의 뿌리에도 비타민 C는 차고 넘치고, 식물 껍질에도 차고 넘치고, 식물이라 그러면 비타민 C는 막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철에 탁 보면 설악산에서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해서 파란 색인데 제 눈에는 뭐처럼 보이게 설악산이 비타민 C 덩어리야. 그런 줄 알라 이 말이야. 비타민 C가 제일 좋대. 그런 거 알라고도 하지 마.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무슨 공부했어요? 문과였어요. 예? 네, 문과였어요. 문과. 문과를 했는데 문과답지 않는. 남편이 이과 쪽이라. 남편이
남편은 뭐 테크니션이에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잘 아시겠구만. 자, 그래서 사실 건강식이라면 이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또 이 말을 위주로 했다 그랬죠. 이 말을 여러분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식물성 음식만을 먹으라고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린처럼 뭔가 땡기면, 뼈가 땡기면 어떻게 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린 보고 너 뼈 좀 먹어 그랬다고, 뼈가 땡기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기린이 오늘은 웬일로 뼈가 땡기네?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뼈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뼈 먹어라. 너 지금 뼈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린이 우리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이제 누구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선생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되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우리가 뭐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맛있는 만두가 나왔더라고. 근데 저는 그 정도 맛있으면 한 6개 먹어야 되는데, 7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누가 내 밥을 떴는데 3개만 떴더라고. 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날은 왠지 3개를 딱 먹으니까 어떻게? 아,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구나. 그 처음 볼 때는 약간 김샜는데 먹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원래는 3개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타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정말 맞는 가장 적당한 양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감으로 알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라면 아침 식사에서는 뭐를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점심 식사에서 먹는 양이 달라진다고. 그건 하나님이 해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먹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는 수저를 놔라. 요게 딱 요게 딱 적당하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자꾸 이게 먹는 걸 너무 잘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상구야, 됐다. 그러면 저는요, 아유, 조금 가만 계세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때가 참 많아. 그러면 꼭 나중에 어떻게 후회해요. 아, 하나님 말 들을 거를 그때 꼭 소화가 잘 안 됐단. 더부룩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비타민C야말로 최고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많이 먹으란 말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비타민 C는 뭐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 식물성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돈 안 드는 거야, 사실은. 뭐 잎사귀 뭐 이런 거 뭐 모든 뭐 당근 뭐 뭐 다 비타민 C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타민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놨다? 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섭취하도록 하나님은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타민 C, 그 좋은 비타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도록 해놓은 그 좋은 비타민 C에 지금 신경을 막 쓰고 있어. 그러면 막 대용량, 막 고용량, 혈관 주사로 막고 이런 이제 그런 이, 아마 그런 거 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막 좋아 그런 많이 섭취해야지 막 이런 그런 끼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때 여러분 비타민 C가 난리를 쳤잖아요. 엔돌핀이 난리를 쳤던 것처럼 막 약국에 비타민 C 있으면 맨날 비타민 C 막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타민 C가 난리를 쳤는데 어쩌다가 그 난리가 쑥 들어가 버렸게 신문 기사 하나 때문에 쑥 들어갔어요. 와, 그게 벌써 23년 전이네. 2001년 6월 16일에 조선일보에 이 기사 한번 뜨고서는 비타민 C 열풍은 끝났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 암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포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돼 독성 물질인 유전자 독성 물질인데 제노톡신을 생산될 수 있다고 과학 잡지 사이언스 일자에 발표했다. 이게 신문에 떠버렸어.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뭐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비타민 C 열풍이 싹 없어져. 그게 벌써 한 20년이 넘으니까 요즘 또 고개를 들기시. 예. 요즘 또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신경을 쓰지를 않아야 되도록 하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최고로 좋은 거. 생기지. 생기 비싸요. 완전 공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니까, 된다니까. 하나님의 착함은 복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를 막론하고 뭐 생기를 완전 공짜로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 생기를 단 5분이라도 받지 않는다면 뭐예요? 죽어버려. 그렇죠? 생기가 탁 끊기면 즉시 뭐해요? 기절해버립니다. 그만큼 생기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여러분, 이 생기를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러나 공짜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은 그걸 어떻게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비싸다.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그게 다 속아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그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공짜인 것을 많이 섭취할수록 빨리 병 낫는다. 왜요? 자, 생기. 생기 다음에 중요한 거. 공기. 공기 없으면 5분만 죽어. 공기.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물 없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 그렇죠. 이건 다 본래 공짜다. 물은 지금 공짜가 아니지만, 물은 본래는 공짜였어요. 그렇죠? 물은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버려가지고, 이제는 사먹는, 그게 돼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공기도 다 오염시켜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을 인간의 욕심, 사단이 준 악령들이 주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놓고 또 어디도 오염시키는 거야. 우리 마음도 오염시켜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꿈 깨고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빨리 어떻게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완전히 해독해주는 물질이 이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도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는다면 신경 쓸 거 없어. 가서 뭐 비타민 E 사 먹으러 댕기지 마시라고. 비타민 E는 어디에 제일 많이 하면 모든 곡식 종류의 씨눈, 옥수수 씨눈, 그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비타민 C는 이거는 진짜로 막 어디든지 있는 거고 널브러진 거고. 비타민 E는 조금 덜 중요하면 조금 덜 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베타 카로틴. 이거는 이제 식물성 색소야. 색소로 주황색, 즉, 당근색. 주황색. 주황색이야 많죠. 여러분 가끔 나오는 고구마도 베타카로틴 덩어리야. 이게 아주 흔하게 해놨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게 다 뭐냐면 이 식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색소들이야. 이 색깔을 내는 물질들은 식물을 이쁘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색소 그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꼬셔서 먹게 하려고 온갖 색깔을 각각 다르게 입혀가지고 먹어봐요. 예. 그래서 블루베리도 있고, 그래서 자두도 있고, 그래서 복숭아 색깔로 꼬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 비싼 뭐 산삼 뭐 50년근 이런 한 뿌리에 뭐 2천만 원. 그런 걸로 찾고 있어.
그게 다 속은 거야. 공짜일수록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 우리에게 건강에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공짜이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네, 공짜. 그래서 물 충분히 마시시고 그래서. 이 설악동 공기, 아, 마음껏 마셔. 햇빛 공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가서 마당에 가서, 와, 햇빛. 만나 두솔레. 예, 큐벨로이네. 보세요. 햇빛을 보고 그런 기분이 났다 이 말이야. 큐벨로 인해 스탄프론테아데 얼마나 멋있어. 우와. 그래서 해를 보면 이제 앞으로 오솔레미오 우하 이게 유전자 켜지죠. 그래서 생기 넘치게 살면서 여러분 유전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